예, 정호영 후보자님. 네. 요즘 힘드시죠? 네. 예,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상에 정호영 키워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의혹, 특혜, 논란, 분노입니다. 의혹이 터질 때마다 복지부 직원들은 다른 일을 못하고 무려 60여 건의 해명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명 중 2명이 후보자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활동하는 대구 시민들조차 58.7%가 후보자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료계에서도 우리 후보자의 사퇴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에 의사협회장을 보냈던 분은 정 후보자를 공정을 훼손한 사람, 의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부모 찬스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겠다고 하는 탐욕이 한국사회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겠지만 사퇴하라. 이해충돌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며 자진 사퇴라고 주장합니다. 자, 후보자님, 이런 국민의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면서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예, 의원님, 이렇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그지없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퇴할 생각을 한 적 있냐 없냐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런 후보자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직이 맞습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그 대구에 발령 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예, 그렇고 그런 좀 친분이 있네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40년 직위는 아니죠. 자, 우리가 후보자 그 지명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국회 인사 청문안을 보니까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보건의료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경대 병원장 시절에 보여줬다고 하는 그 뛰어난 리더십을 한번 봤더니요. 가장 크게 윤석열 당선인도 대구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추천 이유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 병원의 코로나19의 진료 실적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후보자가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7곡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뭐 확인해 주보세요. 예,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곡 경북대학병원은 제가 병원장으로 있는 산하에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저고 저한테서 지곡 경북대학병원이 군원이지만 예. 내가 본원의 원장이니까 내가 한 거다. 아, 지곡 경북대학병원은 저희 단일 그룹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잠깐만요.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예. 첫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76명을 봤다는 그거는 거기는 중환자입니다. 저희들은 후보자님, 에크모나 그 저 인공호흡기를 돌리는 2차 질의 때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예. 제가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예, 저희들이 수천 명을 봤다는 말씀 후보자님 예, 예. 좀 답변을 좀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자, 후보자 다른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보니까 위암학회, 의료정보학회 외에는 주로 서울대병원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병원협회 이사 등 주로 병원 관련된 경력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보면 병원협회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경험과 경력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후보자한테 직접 한번 또 자료를 물어보니 정부 등에서 이런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결단하시기 좋다고 봐요. 청문회 보는 우리 가족들, 병원의 직원들, 국민들 위해서 대학병원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장관 자리를 욕심내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선택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의 뜻을 한번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